할아버지란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 최규철 선생님의 별명입니다. 이티란 그 스필버그의 영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티란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티 할아버지란 별명에는 깊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40년 전 최 선생님은 덴마크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당시 부산 보금병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 이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최초 민간 의료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최 선생님은 수많은 봉사활동으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31살로 동분서주하던 어느 날 그만 차가 산비탈에서 언덕으로 굴러떨어졌고 그 차에는 어느 고아원을 칠해주려고 페인트와 신호통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폭발하였고 그 불길이 최 선생님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예.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예. 30여 차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만신창이 귀는 잃고 한쪽 눈이 멀고 손은 갈코리처럼 되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보살펴주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을 살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최 선생님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데는 두 개의 F가 필요합니다. 예, 하나는 forget이고 또 하나는 forgive입니다. forget은 잊어버리는 거고 forgive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forget하지 않았다면 전 지금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잊고 비워내야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최 선생님은 1975년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를 만듭니다. 이분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986년 경기도 가평에 가산을 몽땅 털어서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웁니다. 콘크리트 벽에 갇혀 꼼짝없이 입시 경쟁에 내몰리던 아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참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 거기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행복하게 함께 지내다가 이티 할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forget과 forgive. 예. 과거로부터 이렇게 단절돼야 전혀 새로운 인생, 예.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 선언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출범시키십니다. 오늘 기도에서 80세 노인 모세를 불러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80년의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킬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나쁜 것들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그와 더불어서 시작한다는 좋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했어도 아무리 더러웠어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는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땅히 꺼야 하는 불이 있고 더욱 타올라야 하는 불이 있습니다. 욕망의 불, 거짓의 불, 미련의 불, 증오의 불, 내 안에서 마땅히 꺼뜨려야 합니다. 마땅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불은 언제나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산불이 나면 반대편에 불을 붙여서 끕니다. 예. 맞불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불을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산을 막는데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파괴하는 거짓의 불, 욕망의 불, 증오의 불, 미련의 불을 성령의 불로 하여금 삼키게 만드셔야지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시는 불을 열심히 열심히 살리려는 가련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인생 그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꺼지는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왕인 것 같고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미 그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꺼져가는 불씨를 안고 살겠다고 전전긍긍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는 왕위 계승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위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외국에서까지 유명 의사를 불려들였고 그러나 백약이 무효. 아비야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여로보암이 언뜻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비야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실로로 가거라. 거기서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라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을 때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알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옛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은 일은 늦었지만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옛적에 어떤 사람에게 크게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큰 일이 생겼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지 그 사람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나 그것은 크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야, 염치가 있지. 하나님을 이제 찾아 그동안에 맨날 땡땡이 치고 그런 마음은 사탄이 준 마음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린 두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한 강도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강도가 꾸짖으며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범죄를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두 강도는 동일한 범죄, 동일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착한 일을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또 한 사람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그 말을 함으로써 더 멀리 간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것입니다. 예, 그동안에 착한 일 한 번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졌어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정말 엄청난 것을 느낍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발등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유물이 하나 나왔는데 몸을 비틀어서 복숭아뼈를 겹치게 하고 그 위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형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피를 흘려서 죽는 거 아니냐, 질식사를 합니다. 이게 자연히 고개가 떨궈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때 고통이 엄청납니다. 이 십자가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 하면은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사악한 형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페르시아에서 시작했는데 로마에서 가장 횡행하고 어떨 때는 2,0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폐지시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그 강도에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을 참으시고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그 마음 상태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 위해서 모든 어떤 고통도 참아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것,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뭐냐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한테 원망합니다. 그 자기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전히 은폐하려고 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모든 처사를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예, 그래서 뭐예요? 조형통한 일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는 기도하고 생각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일에는 헤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찾는 것까지는 대단히 좋았으나 그는 끝내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던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또다시 반응을 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변장하여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뇌물을 들려보낸 것입니다. 변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마음을 들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입속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무당으로 대했습니다. 뇌물로 하나님을 움직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절대로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오직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예,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마음속에 거짓이 없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라,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서 콧방귀, 이게 만홀입니다. 내가 썩을 것을 지금 심는데 내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그러나 속마음은 딱 숨기고 거룩한 척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명의 것을 얻겠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진심으로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예, 상을 주십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으나 여로보암의 아내를 단박에 알아봅니다.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치 않으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내게 주었거늘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예, 저에게 하시는 말씀, 예,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냈느냐? 거기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의 무서운 점은 그 우상은 내가 신주단지 받들듯이 높이 떠받치는 그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를 파괴한다고 명심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목회 성공입니다. 교회 성장.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어떻게든지 지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돈 안 주는 교회 영업사원으로 만들어서 계속 전도하게 하고 헌금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목회 성공이 바로 우상 숭배자 그 목사를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가 이뤘으니까 지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교회는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장사해도 좋고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내가 변할 때만, 내가 바뀔 때만, 새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여로보암의 죄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다 끊어버리되 기름을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왜요? 그런 사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셔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임을 죽음을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입니다. 물론 아픈 아비야도 죽을 것인데 아비야만이 묘실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예. 여로보암은 이렇게 진심과는 거리가 먼 술책으로 마지막 그 귀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예. 가서 자기가 찾아가서 아이야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살 길을 물어야 했는데 여전히 술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걸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3, 4대까지 이르지 못한다. 네. 명심에 명심을 해야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요한 계시록을 일주일에 두 편씩 맨날 요즘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예.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만은 가고 아픈 상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고 악은 그야말로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도적인 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지? 얼른 거기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도모하는 이 일이 생명의 일이냐 아니면은 육체의 일이냐 간과하고 육체의 일이라면은 시작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새 일로 백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봉사자라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마음에 그리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그 회개한 강도에게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나 또한 언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만복을, 저 땅에서는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베푸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